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고 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행복한 동산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꼬드겨서 마침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던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이라는 그 뜻이 기쁨의 동산 또 낙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도 축복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류의 첫 번째 영적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첫 싸움에서 밀려서 실낙원하고 또 아담 하와 개인의 삶의 비참함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그 죄의 값이 죄의 결과가 전가되는 그런 결과를 미쳤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고민했던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또 영적 전쟁은 어떤 경로로 일어나는지, 물론 나중에 우리는 거기 또 주제가 하나 더 붙여져 있습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땅 이 에덴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두셨는데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자유롭지만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본문이 없어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도대체 악한 마귀는 왜 이 시점에 나타났을까요? 또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짓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의도인데,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과정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첫 번째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무엇을 매개로 진행되었고 그걸 우리가 눈여겨볼 때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매개로 일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을 보면 앞부분에는 사단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나타나는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뒷부분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조와 시작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대단히 부당하게 취급하는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넌지시 비추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선악과는 굴레가 아니에요. 제약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뭐 중앙에 딱 잘 보이는데 하나 하지 말라. 이게 뭐냐 이게. 꼭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이걸 굴레나 제약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뒤에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안전장치죠. 비행기도 항로가 있고 차도 마음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다니는 길이 있고 또 그 길에서 지켜야 될 도로교통법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무시하는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자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의 더 안전한 자유와 축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런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 중요한 장치를 대단히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굴레 씌우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침소봉대에서 느끼게 합니다. 지금도 영적 공격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만 뭐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서 달라진 게 뭐야? 내가 보니까 주일날 바쁘기만 하더라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남편은 여전히 취직도 못하고 있고, 도대체 네가 기도 응답받은 게 얼마나 돼? 그리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박봉에 11조하고 또 전도한다고 얼마나 동네 슈퍼 아주머니 붙잡고 네가 그렇게 애썼는데 교회 다니기나 해? 그리고 우리 힘을 빼놓습니다.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뭐냐고, 네 가정을 보고 아이들을 한번 보라고, 예수 안 믿는 네 친척 아이들 잘 되기만 하더라. 아주 완전히 우리 급소까지 날립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성 질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당당하게 맞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일단 이 아멘이 작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자,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비슷한 상황을 만났어요. 자, 37편 25절을 읽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에요. 읽어보면 의인은 쫄딱 망하고 악인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아니 이것들이 의기양양하다 못해 이제 의인을 막 공격까지 해요. 뭐 너희가 뭐냐고, 너희들이. 야, 거꾸로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침묵하세요. 저런 걸 단칼에 목을 날리듯이 데려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충분히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의인이고 신앙인이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뽑힐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 다윗이 그 잠잠하신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토해놓은 고백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제가 맨날 흔들릴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바보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피로값 주고 산 내 교회를 그냥 두시고 아빠보다 공부를 100배는 더 잘하는 내 아이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고. 할렐루야. 이런 확신의 고백이 토해지면 사단은 발붙일 곳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 하와는 그렇지 못했어요.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개는 10m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떠는 걸, 땅을 통해 그 떨림을 감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다가 조금 개보고 무서운 척, 개고기를 잘 먹으면서도 왜 개는 무서워하는지,
그건 아직까지 제 미스터리이긴 합니다만 딱 뜯는다는 게 느껴지면 바로 그 우리가 늘 복날 된장 찍어 먹는 그 개도 꼬리를 딱 세우고 힘을 세워서 따라가기 시작. 약한 모습을 본 거죠. 흔들린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비틀기 시작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지지도 말라라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삽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에 초점을 두었지만 사단은 금지에 초점을 두고 다 그 상황을 클로즈업 시켜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당한 분인 것처럼, 아마 탕자가 집을 나가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아버지는 뭐 보호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나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해. 이런 부당함에 대한 다 큰 의식이 그를 집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데 이게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저 잡치기 한 방에도 훅 하고 넘어가서 전혀 원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걸 왜곡하지만 결과는 엄청납니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스마트폰을 사고 문자 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가르쳐주는 강사가 오늘 꼭 부인한테 여보 정말 사랑해 문자를 보내라고 숙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화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뭐야 이거 문자가. 그래서 봤더니 문자를 뭐라고 보냈을 거예요. 여보 정말 사망해 이렇게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못 웃는 분도 14분이나 계신다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자음 하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뜻이 전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마침내 사단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것으로 격화시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그렇게 대체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처음에 흔들려서 흔들리면 사단은 우리에게 확신도 주고 징벌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고 우리가 죄를 기꺼이 경계선을 넘어 죄 지을 수 있는 담력까지 보태주는 것,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사단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도록 도전합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단의 존재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거짓된 확신까지 서슴없이 뱉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덤으로 미끼를 던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왜 못 먹으라고 한 줄 아니? 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탄까지 덤으로 끼워줍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결국 경계선을 넘게 되고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과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 죄의 전가로 동일한 고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일이죠. 원래 죄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고 말씀의 관역에 이르지 못한다. 하말티아라는 죄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은근히 독립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네가 자세히 안 따져봐서 그렇지, 한번 따져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내게 별로 관심 있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죠. 엄마 아빠가 맨날 사랑한다고 등록금 주고 밥 해주는데
어느 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들어보면 막 외국 여행 가고 유학 갔다 온 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완전 쪼다고 뭐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맨날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말이야. 그럼 집에 가서 대드는 거죠. 아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날로 내쫓아야 돼. 그리고 모아놨던 영수증처를 다 내서 보여줘야 돼. 지금까지 2억 3천 5백만 원 들었다는 거. 여러분, 은근히 우리에게 더 큰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참 주도적으로 살고 맘껏 살고 아니 주일날 뭐 교회 메이고 그게 뭐야 그게? 그렇지만 세상으로 나가보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 금세 알잖아요. 다 코 걸리고 입 걸리고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단은 성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빼내는데 그 하나님을 빼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삶 속에 연결되지 못하게 그 고리를 잘라버리는 것. 이게 아주 기본적인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놓았지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바이블 스터디 하고 노트에 적고 때로는 또 암송하고 물론 제자 훈련 숙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오늘 낮에 그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영상을 찍은 걸 봤는데 참 감동되더라고요. 아주 자유진에게 신학자를 만나서 물었대요. 물었더니만 뭘 하느냐고 보니까 자기는 성경을 읽는다 그러더래요. 의외라고. 보수진영이 읽는 거 아니냐? 보수진영은 성경을 잘 읽지 않는데 무슨 말 하느냐고. 우리만큼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냐? 아니 성경 안 읽는다. 그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 공부하는 거지. 암송하고 기록하는 거지. 정작 그 말씀해 주신 정신을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순종이 없다는 그건 읽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종교인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몸은 교회와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아직도 원래 세상에 있던 방식, 세상에 있던 원리가 그대로 나를 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게 출발했지만 어느 시점인가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 삶의 원리와 내 삶의 강령 바뀐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주일날 교회만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성경이 표현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구원도 축복도 없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종교인으로 사는 것 전혀 어렵지 않아요. 로터리 클럽 가는 것보다 쉬워요. 동창회 모임 가는 것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아파트 벨을 눌려서 그냥 오늘 반 뭐 아파트 방첩 그 뭔 창회라고 하나요? 뭐 가는 거 없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 있는 자리는 바뀌어도 삶의 원리와 가치가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얼마나 많이 인용을 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0년 넘게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루 만에 모세를 통해 끌어내셨어요. 자유로. 400년 종되었던 그들을 그 포로된 땅에서 끌어내는 데는 하루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시면 그들의 의식 속에서 애굽의 정신을, 그 노예 근성을 빼내는 데는 얼마가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가치가 뭐예요? 돈으로 산다, 떡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빼내고 하늘 생각으로 집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여러분, 그건 돈으로 살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40년이 걸렸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 4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40년 만에도 정확하게 안 됐어요. 그 40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나는 시간입니다. 예전의 가치관을 가졌던 시대는 결국 죽어서요. 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광야에서 신앙생활 끝을 내요. 여러분, 여기는 간증이 없어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우로 정렬, 쓰러지고 넘어지고 온 곳에 먼지 투성이에. 누가 쳐다봐도 아, 저게 교회를 왜 가는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간증을 찾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못해요.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요? 돈으로 사니까. 나는 떡으로 산다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게는 만몬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인가? 그 세상의 소리는 야, 말씀 놔, 목사들 맨날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널 위한다고 하는데 뭘 해준 게 있어? 넌 자유롭지도 않고 네게 아무 관증도 없어. 우린 돈으로 사는 거야. 100살까지 산다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절간에 가서 막 스님하고 싸우고, 저도 청년들 데리고 이런 시절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스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절간 쳐들어가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선교제 땅 밟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제가 김세윤 박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얘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사단의 나라에 맞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돈이라는 우상을 믿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아멘. 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막 기도를 몇 번 더 하고 성경을 몇 번 더 읽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떡으로 산다는 그 시대 정신, 세상의 정신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 앞에 우리가 할 것 하고 지킬 것 지키면서, 그게 내게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알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야, 그것 없어도 그것까지 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사는 자라 믿고 말씀 따라가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나서면 에덴으로 회귀가 시작됩니다. 이제 비로소. 그리고 세상이 말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더군다나 돈이 말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 얘기였습니다. 일반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말은 영향이 있지만 돈을 좀 내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이건 굉장히 무서워요.
돈들이 말을 한다니까. 아, 내가 헌신하지 않았느냐고. 그럼 헌신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말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40일 금식을 하는 3일이 곱이고 3일, 7일을 넘어가는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 참 죽겠다. 그래도 물은 마실 수가 있으니까 10일 처음 금식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참 물이 귀하구나. 물만 있어도 살겠다 싶더래요. 그 다음에 20일을 넘어가니까 이건 또 전혀 다른 측면의 고통이 막 다가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정말 귀하구나 싶더라고요. 20일이 지나니까 30일이 지나고 40일이 가까워오니까 뭐가 생각났을까? 내 생명을 지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없이 정말 못 살겠구나. 여러분 살면서 야, 돈이 참 귀하다. 전 지금까지 잘 몰랐어요. 약간씩 알 수 있는, 제가 좀 철이 늦게 드는 편이죠. 살면서 참 인맥이 귀하구나. 사람 자산이 무엇보다 힘이 된다는 걸 우린 여러 각도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그걸 뛰어넘어서 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아멘이라도 크게 한번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행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얼마나 많이 인용했나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 사진 찍어 놓으십시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행복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렇게 멋진 구절을 나는 처음 발견한 청년 시절에 감동 놀랐죠. 누가 성경을 고쳐 놓은 줄 알았어. 이런 최신 용어를 어떻게 성경에 담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행복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는 사단이 꼬드긴 것처럼 제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한 질서요, 지침이요,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탕자는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아버지라는 그 그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규제처럼 느껴지던 그 울타리가 얼마나 내게 축복이었는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뛰쳐나가서 오는 그 고통 경험해 보십시오. 구속처럼 모여지는 신앙 안의 축복과 보호,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 가정이 그렇고 관계가 그렇고. 타락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가슴에 품을 때 문제 해결의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지 않고 군대도 보내지 않고 무엇을 보내주셨을까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절망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매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데 익숙한 나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네가 준비해야 된다는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의식을 부추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이 생각,
그런 기본 질서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 사는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다루어야 될 건 전도와 영적 전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이걸 세상이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오로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길이 아는 곳이 길인 줄 알고 내달리고 있어요. 그건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죽을 길인데, 망할 길인데, 그 돈의 길이요, 그 흔들리는 끊임없이 오동하는 소망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가 행복이고 예수가 길이라는 것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다 답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기독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유와 행복도 우리는 모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정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신라곤 하자 말자 하나님은 바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오늘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사단의 머리통이 깨어질 것이라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깨물며 늘 조롱과 도전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범죄하자 말자 바로 그 장 끝에 제시되었다는 사실, 이 구절을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죄와 최초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아담의 반응인데요, 20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원래 하와라는 원래 여자로 불렸는데 이름을 하와로 바꾼 겁니다. 이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무슨 뜻일까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조치를 내리시느냐 하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죄를 가리워주셨다는 뜻이죠. 아담과 하와가 원래 앞에 읽을 때 뭘 입고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었죠. 여러분, 그 방법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다시 에덴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래서 영적 전쟁의 무기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를 들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죄를 근거로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통을 찍어 승리의 길로 만들어 죄사함 받은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하와와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하와는 배우지 못했어요. 직접 우리 사역반을 통해
어제도 듣게 된 간증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면 지난날에 했던 일이 참 부끄럽다고, 그저 교회 좀 다녔더니만 열심히 안 빠지고 왔더니만 뭘 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도로교통법도 모르고 차를 몰던 제 지난 시절 얘기했죠. 조그마한 리드라는 오토바이도 아닌데 제 와이프를 뒤에 세우고 제가 1차선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면 운전수 보고 인상 탁 쓰고, 왜 빵빵거린지를 알아야지 제가 거길 안 다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쁨도 회복되고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죠.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라스베가스래요. 또 상식이 짧으면 감동이야. 모르는 분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스베가스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 그곳에 기도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다 기도를 다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왜 내가 오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제는 그분이 변해야 될 시기가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내게 오신 예수님, 또 그분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은 설교, 노트에 적은 말씀, 성령이 도전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결단 코앞에까지 끌어준 그 의지의 말씀, 내가 여전히 버려둔 채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 속일 때는 속이고 등칠 때는 등치고 피할 때는 피하고 도망가고 직면하지 않는, 여러분 침묵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예수님 손잡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진정한 종교인의 딱지를 띄고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면 에덴의 축복이 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내가 누리는 그 행복이 정말 확신으로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가 행복이다 그렇게 전하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커버하는 것입니다. 행축을 통해 이런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